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뭐 지난 총선 이후에도 막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저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막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막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주질의 때 우리 총장이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무슨 사기꾼이니 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경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사기꾼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건 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검사가 저 잠깐만. 국감장에서 뭐 사기꾼 이렇게 언급할 수는 그렇다고 없지 뭐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문제는 그게 네.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몇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중형받은 사람이고 뭐 범죄가 사기니 이렇게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증거를 너무 표면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검찰개혁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특히 특수사의 경우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비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소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굉장히 그렇지 많아요. 않습니다. 이뭐 김동연 윤총장은 씨의 어떤 잠깐만 진술도 윤총장은 안 그럴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럴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표현 자체를 봐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검증을 또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 못 들으시겠어요?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떤 때는 이 사람들 불러가서 몇십 번 조사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중형받은 사람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 몇십 번 조사는 자기 똑같은 범죄에 거잖아.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한명숙 씨 때문에.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중형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몇 번씩 조사받아가지고 총리 기소하고 그러셨잖아요. 검찰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총장이 안 하셨겠지만. 뭐 그때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 지금 이 사건이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또 우리 그윤 총장께서 보면 굉장히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검찰이 무슨 뭐 조직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물론 저도 짧게 검사 생활을 할때 조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뒤에 앉은 사람이 왜 후배로 앉아 있는 겁니까? 아까 후배들한테 물어봤다는데, 후배들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다그 나름대로 참모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윤 총장한테는 다 후배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저분들이. 표현상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의, 뭐 제가 그럼 생각을 잘 후배를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그런 게또 있다. 또 네. 뭐냐, 검사장하고 우리 총장하고 상관한 관계는 부합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 저는 원래 평소에 부하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제가 그걸 같이 얘기하려고요. 근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장관께서 있잖아요. 지금. 뭐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엄연히 이게 외청 같으면은 아까도 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세청하고 검찰청은 다릅니다. 다를지 않을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보면, 그건 우리 윤 총장의 평가고, 판단이고. 검사장하고 윤 총장 관계 있잖아요. 총장과 네. 검찰청 관계. 그건 왜 어떤 관계 때문에 저거죠? 상급자, 하급자 관계 맞죠? 뭐 검찰청 법상에 저 총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에 돼 있죠. 우리 이렇게 네, 법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의 그 최종 책임자 누군지로 아시죠? 당연히 뭐 검사장이나 지청장이고. 아니, 검찰청을 잘 보세요. 네. 검사장의 그 본인의 권한은 네. 검찰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청법이 그 관할에 있는 사건을 본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관할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검찰청법을. 다만,
검찰총장은 검찰청 직원을 다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나 고등검사도 지휘하는 겁니다. 다시 가서 다 읽어보세요.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각 청에 검찰청의 검사들은 검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기 때문에 주임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자 해석하시라고. 제가 뭐 검찰청 법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네. 답변하지 마시고 근데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틀리면 틀린 것인 거고. 네. 뭐 윤 총장은 생각이 틀리시니까 해석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니까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검사장이 상급자 하급자가 되는 관계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들을 검찰청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자 하급자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일반적인 사무 전체. 여기서 검찰 사무라고 되어 있죠. 검찰청법에. 검찰청법에 검찰 사무로 되어 있는 것은 기소와 수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건 아시죠? 일반적인 사무라고 할 때. 검찰 사무로 되어 있다고요. 아, 기소와 수사가 장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다 검찰청법에 검찰청법에 검찰 사무로 되어 있고 검찰 사무라는 것은 네. 검사가 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검찰청을 보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 업무를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는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사이는 상급자고 하급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총장 생각이고 총장 내가 볼 때 법률적으로 그렇다고요. 그거는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을 보세요. 검찰청법에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뭐예요? 아니 그럼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 아니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합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계속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억지 논리를 갖다가 이런 식입니까? 하나 참. 지휘 감독 받는 사람이 하급자이지 친구니까. 친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아니 제가 언제 책상을 쳤어요? 이렇게 왔지 저 김용민 의원이 치셨지. 아 참. 김용민 의원이 책상 친 거야 이거. 아니. 아니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상사입니까? 예 어?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 자, 아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안 먹으시는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무슨 장관께 뭐 불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감독하면 그게 상사고 뭐 이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휘한다고 상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보건장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은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총장은 이게 검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랫사람, 그러니까 직급상 아랫사람에 대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직무 이전시키고 그 일을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포괄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송기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너무 상식적인 지금 검찰청 법에 관한 얘기인데. 아니 송기현 의원님 뭐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발언을 잠깐 해야 되겠는데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그 윤 총장이 아까 답변을 하면서 그 분명히 이 왼손으로 책상을 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보세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라고요. 응? 아니 제가 만약에 그래. 책상을 쳤다면 응. 우리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가 직접 한번 얘기하는데 보시죠. 그 제 직접 예. 그러니까 내가 네네. 봤으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책상을 쳤다면 그러니까 의원님께 지금 중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 네.